안녕하세요, 해봉입니다. 추운 겨울밤 얼음 몸을 풀어주는 루틴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욕실에서 시작해 볼게요. 역시나 폰즈 아이 리무버로 눈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워터는 아이소이예요. 펌핑 타입이라 편할 줄 알았는데 양이 조금 답답하게 나와서 여러 번 펌핑해야 해요. 그치만 미세먼지까지 닦아준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을 다 지우면 이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저는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하루 동안 쌓인 먼지도 털어내고 몸의 긴장도 풀어줘서요. 닥터포웨어 샴푸는 4통 넘게 사용했을 정도로 좋아하는 샴푸예요. 보다나 케어드롭이랑 섞어서 사용해줍니다. 거품이 풍성하지도 향이 좋지도 않지만 두피 케어는 확실해서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향 트리트먼트를 듬뿍듬뿍 머리카락에 발라줍니다. 4번 정도 펌핑해서 엄청 넉넉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트리트먼트를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듯이 발라줘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모공 케어를 시작해볼게요. 산소 패드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씻어내면 블랙헤드가 싹 사라지는 마법을 맛볼 수 있어요. 미끌거림이 사라질 때까지 머리를 헹궈주고 이제 몸을 씻어줍니다. 저는 때를 밀면 몸이 너무 건조해져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크럽을 하면 안 할 때보다 몸이 건조해지긴 하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때를 미는 것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마지막 바디워시 단계는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마무리해요. 프리메라 망고버터 바디워시. 향도 너무 좋고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촉촉해요. 저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바디 제품을 여러 가지 뜯어서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몸이 너무 건조해져서 가장 촉촉한 제품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워시 중에서 프리메라가 가장 촉촉했고 스크럽을 하고 나서 바로 끝내면 수건이 닿자마자 몸이 찢어질 것 같은데 바디워시로 한 번 더 씻어내주니까 바디로션을 바르기 전까지는 피부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 립밤부터 발라주고 스킨팩을 해줄게요. 토니모리 모찌 토너는 제가 잘 사용하던 일리온 에센스 드롭이랑 비슷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묽은 제형이에요. 가격도 저렴한데다 양이 엄청나서 스킨팩용으로 펑펑 쓰고 있어요. 요즘 기초 제품들을 열심히 테스트하다 느낀 건데 제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세라마이드가 메인 성분인 제품들을 사용하면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머리에 물기를 꾹꾹 짜내고 클로란 헤어 미스트를 사용해요. 이 제품은 두피랑 모발 모두에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 저는 주로 두피에 사용하고 있어요. 스프레이 타입이라 칙칙 뿌리고 두피 마사지를 해줍니다. 머리카락에도 스프레이 타입, 힐링버드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요. 스프레이 타입의 헤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간편함 때문인지 그런 제품들에만 손이 가더라고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귀찮음을 덜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말립니다. 두피부터 꼼꼼하게 말리고 아래로 내려와요. 아베다 브러쉬로 머리카락을 아래부터 빗어주고 스킨케어를 시작해볼게요. 어성초 패드로 흡수되지 못한 스킨백 잔여물들을 닦아내고 흡수시켜줍니다. 다음은 하얘진 앰플로 미백 관리를 해주는데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벌써 두 통째 사용 중이에요. 미백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이 비타민이 아니라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쓰게 되네요. 세라마이드 샷 앰플로 부족한 수분감을 채워줘요.
앰플앤 앰플들은 다 좋아하는 편인데 이 앰플은 특히나 더 마음에 들었어요. 세라마이드 성분이 겨울철 건성 피부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쩌다 크림까지 세라마이드네요. 그달 동백 보습 크림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만족스러운 나이트 크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제품에 정착했어요. 수분감이 피부 겉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채워지는 것 같았고 쫀쫀한 밤 같은 제형이라 촉촉함이 금방 날아가지 않아요. 거기다 끈적임까지 없어서 잠들기 전에 사용하기 딱 좋았어요. 이제 샤워가운을 벗고 바디로션을 바릅니다. 바디워시랑 같은 라인인 프리메라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로션. 몸은 항상 옷을 입기 때문에 끈적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촉촉함도 중요하지만 잠옷이 몸에 들러붙으면 불편함이 없어서 기분이 불쾌해지더라고요. 망고버터 바디로션은 흡수가 빨리 돼서 끈적임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잘 준비를 해볼게요. 언니가 사온 귤피차를 마실 건데요. 은은한 귤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줘요. 온수 매트를 끼고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 이미 반쯤 수면 상태예요. 종강하고 여유가 생겨서 이북 미더기를 다시 꺼냈어요. 최근에 아쿠아맨을 보고 아틀란티스가 궁금해졌는데 아틀란티스 책은 아직 이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몇 장 못 읽고 잠들어 버리곤 해요. 그럼 전 자러 가볼게요. 잘 자요.